찬이란이라는 두 마리 이제 진돗개인데요. 얘네들이 구조된 시기는 2017년도 3월 달이고. 다섯 마리는 현장에서 직사를 했고, 그 다음에 저희가 구조된 찬이란이는 좀 위중한 상태였고, 면도칼로 이 동맥 지나가는 부분을 잘랐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를 흘렸고, 그렇기 때문에 좀만 시간이 더 지나갔으면 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고. 지금은 뭐 성격도 많이 좋아졌고 사람 좋아하고, 예전 일을 뭐 완전히 잊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약간 트라우마로 남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래도 많이 회복된 상태고.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태까지 학대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적 거의 없어요. 거의 다 벌금형으로 끝나고 그치고 있다 보니까.